네, 이번에는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 공략주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아침에 발표된 경제 지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생산지수, 소비지수, 투자지수 모두 지표가 감소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8월 달 통계치가 나온 건데 이미 뭐 지나간 뭐한달 전, 뭐한달 이상 때한달전 일인데 일단은 보면 생산은 0.2% 감소, 뭐 소비는 0.8% 감소, 투자는 5.1% 감소에서 트리플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사실 일면으로 크게 이제 속보로 나왔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사실은 뭐 생산이 감소한 거는 우리나라 뭐 업황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밸류체인 이제 공급의 문제 이런 뭐 특히 이제 잘 아시는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되기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소비는 내수 쪽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19나 델타 변이 확산 이런 것들에 인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투자는 오히려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그 반도체가 지난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투자가 됐을 때두달 연속 많이 됐다가 좀 감소하는 조정, 그러니까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줄어든 모습이 나와서 숫자가 좀 크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이게 내용 자체를 보면 그닥 그렇게 뭐 위험한 신호라든지 우리나라 경기가 되게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은 좀 우리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공략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유일 에너테크라는 중소형주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차 전지 조립 장비 공급 업체고요. 주 고객사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뭐 노칭 및뭐 스태킹 장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이쪽 장비 쪽에서는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1년 현재 수주 잔고를 보면 약한 800억 수준인데 기존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말고도 중국 업체라든지 기타 업체들로 이제 뭐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요 고객사인 SK 이노베이션도 증설을 지금 계속 이제 할 예정이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뭐 공격적인 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것들이 아마 시행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개발 완료가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이제 소재 코팅 관련된 장비인데 이 장비를 개발하고 이제 이미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사업이 커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 동력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상장을 한 지는 사실은 이제 올해 2월 25일에 상장을 했고 상장 시 이제 최고가가 41,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주가가 2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그동안 이제 상장 후에 소화될 물량들은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뭐 어제 종가로 21,100원인데 한 21,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4만 원까지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조립 장비 공급 업체인 유일 에너테크를 공략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